네, 그럼 두 번째 참가자 만나보도록 할까요? 연천중학교 송사무엘 학생입니다. 주제는 내가 꿈꾸는 의사는 정확한 판단력 더하기 감성적 공감력을 가진 사람이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천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송사무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저의 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제는 내가 꿈꾸는 의사는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 더하기 감성적 공감력을 가진 사람이다 입니다. 저는 멀리서 주제를 찾지 않고 저희 어머니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6월 초 저희 어머니께서는 건강검진 중 갑작스레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되셨고 의사의 정확하고 빠른 판단으로 조직검사 20일 만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은 환부를 열어봐야 더 정확한 기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또한 초음파상으로는 1기였으나 수술을 해보니 임파선까지 전이된 2기였습니다. 그래도 수술도 깔끔하게 되었다고 하셨고 어머니께서도 만족하는 결과였습니다. 주치의의 빠른 판단과 진행 능력이 어머니의 암세포 전이를 막았던 셈입니다. 하지만 퇴원 일주일 후 항암 일정을 받기 위한 병원 방문 일정이 잡혔고 어머니께서는 다녀오신 후 많이 속상하셨습니다. 기존과는 달리 환자의 질문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의사 선생님의 다른 면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준비해 가신 질문에 바쁘신 듯 뭐가 그리 걱정이 많아? 라는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에 어머니께서는 환자로서 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시고 항암은 몇 차례를 받는지, 여자로서 가장 예민한 머리카락은 언제부터 빠지는지, 그리고 수술을 불편했던 림프절의 찬물은 언제쯤 만취하는지 궁금했던 질문들이 냉정한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에 모두 기억이 나질 않으셨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매일 만나는 암 환자들이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큰 환자 개인에게는 이성적 냉철함보다 이후는 감성적인 부분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공감력이 있었다면 완치까지 가는 과정에 서로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족들의 응원으로 오창암을 앞두고 계시며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최근 젊은층이 늘어나는 암 환자인 어머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의사를 꿈꾸며 꿈과 끼를 찾고 있는 미래의 의사로서 이번 일을 통해 느끼는 바가 크며 꿈을 향한 이성적 학업 능력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향한 공감과 따뜻한 마음을 길러 그들에게 힘이 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구체적인 꿈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 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든지 자기의 정말 생각과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전달된다. 그런 생각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누구나 다 했던 짧지만 그런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사실 어린 나이에 아까 그 신지영 선생님께서도 공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이라는 게 우리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다른 사람의 느낌을 똑같이 내가 가져본다 이런 건데 사무엘 군은 혹시 자기가 여지껏 지내면서
어떨 때 공감을 느껴봤는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내가 이런 이런 경험이 있었을 때 상대가 내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해 준다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느꼈고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악 자전거를 이제 타는데 애들 중에서는 산악 자전거를 좋아하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원 다니면서 준영이라는 애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산악 자전거를 좋아해서 저랑도 대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같이 산도 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미가 비슷해서 이제 주제가 비슷하니까 공감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같은 얘기 연장선인데 그러면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가진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귀 기울여 들으려고 좀 내가 달라졌다거나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거나 그런 얘기를 좀 친구들하고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는 일단 우선 애들이 말하는 거는 사소한 얘기에도 일단 귀 기울여주고 항상 대답해주고 무시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어떤 대화 상대를 가장 좋아하는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내 말에 정말 귀 기울여주고 잘 들어주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대화는 듣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가 아닐까 해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중학생인데도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듣는 공감력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산악 자전거까지 타고 저는 이제 뭐 저기 평지에서도 못 타는 그런 자전거를 타는데 그래서 이런 훌륭한 학생이 왜 의사를 꿈꿀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좋은 더 다른 직업을 택하면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의사를 꿈꾸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머니께서 의사분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봤는데 이제 냉정한 한마디에 모두 기억이 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나중에 의사가 돼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그런 식으로 대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크면은 정말 그런 분들에게 잘 대어 어머니처럼 잘 대해드려서 그분들을 이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꿈꿨습니다. 제 질문도 교수님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는 의사가 될 건데 더하기로 감성적 공감력을 가진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처음에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몰라서 공감이 좀 적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면 더 큰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 얘기를 달라고요. 질문이었습니다. 예. 질문이었군요. 의사가 되려고 하는 동기 말하는 거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다큐멘터리를 제가 즐겨 보는데요. 의사에 대한 그걸 보고 이제 의사에 대한 멋있는 면을 보고 되고 싶기도 했고 또한 제가 어렸을 때 커터칼을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이 절단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눈앞에서 봉합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아 의사라는 거 이렇게 멋있는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좀 잔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멋있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제가 동기를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 정확한 판단력하고 감성적 공감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둘 다요. 한 번만 더.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감성적 공감력이죠. 그 교수님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부드럽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 군 이름을 잘 감당하는 인생을 앞으로 사시길 바라고. 그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죠. 그 얘기하실 때 중간에 이제 물론 이러면서 강조법을 쓰셨는데 그거는 본인이
이렇게 체득했던 거 아니면 이렇게 멘토단과 연수를 통해서 얻었던 겁니까? 저 그냥 혼자서. 혼자서. 네. 아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자신의 말하기를 장악하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완급 조절의 역량인데 아주 잘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치도 못하는 걸 잘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송 사무엘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저 잘 봐주세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사무엘 어머니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그러면 다음 참가